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미싱 박사로 활동을 하고 있는 윤태용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수리하고 있는 이 기계는 울산광역시 남구 옥동에서 수리를 보내주셨어요. 근데 이 기계는 브라더 미싱에서 판매한 CS6000i라는 기계인데 해외 직구한 상품이로 이건 120볼트 전용의 기계입니다. 그러니까 220에는 사용이 불가능한 기계입니다. 그래서 우리 유튜브 구독자님이신 것 같은데 이게 제가 이제 수리하는 영상을 보시고 기계를 뜯으셨어요. 기계를 뜯은 게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이 기계 이제 에러 메시지가 나면서 기계가 꼼짝도 하지 아는 기계, 그래서 기계를 뜯어서 이제 수리를 해보시려고 모두 뜯었어요. 뜯었는데 만지지 않아야 될 부분들을 손을 대셔가지고 수리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이걸 지금 제가 이제 영상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걸 보셨다고 그래요. 근데 그 부분을 또 만지셨어요. 여기 보면은 이쪽에 이렇게 보면은 이 부분이 밀봉이 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브라더 미싱에서 출고 판매될 때 이 부분은 이제 손대지 말라는 의미로 이 부분이 이렇게 막혀 있어요. 이렇게 봉해져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이거 절대로 손대시면 안 되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 이제 나사를 기계를 분해를 해 보시려고 뜯다가 보면은 이 부분은 기계 분해하고는 관계가 없는 부분입니다. 예, 이 부분은 이제 손을 대시면 바늘대가 안으로 치고 들어가 버려요. 그리고 또 이제 재봉기 수리점에 이제 수리를 의뢰하셨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이제 모두 분해를 해보고 바늘대가 휘었다고 그런답니다. 요새 말로. 근데 그러니까 옛날 기계들은 바늘대가 휘는 경우가 있어요. 바늘대가 휘어서 가마에 부딪힌다고는 얘기해요. 그리고 이제 이게 폴리를 돌렸을 때 기계가 회전이 안 됐던 상태였습니다. 이제 이런 경우도 이렇게 커버를 벗기면은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이거는 전문가들한테 수리를 의뢰하시는 게 좋아요. 이 부분을 빼고 기계를 수리하셔야 되는 부분인데 이렇게 모두 이 부분을 빼야 돼요. 이걸 빼고 이제 지금 여기 보면은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위실 장력 조절기 부분이 이 부분이거든요. 이 나사의 두 개를 나사를 풀어가지고 장력 조절기를 또 조정을 해줘야 됩니다. 이 기계의 단점이 이 부분에서 장력 조절기 부분에서 많이 고장이 나요. 이걸 분리를 해서 조정을 해야 됩니다. 왜냐면 장력을 당겨주지를 못해요. 일정 기간 사용하다가 보면은 장력 조절기가 제 역할을 못합니다. 찝어줄 때 찝어줘야 되고 하는데 제 역할을 못합니다. 그러면 실이 걸려 있거나 이런 부분은 아닌데요. 이 베어링 부분에 녹이 나 있어요. 이 직구 상품들이 단점이 이런 겁니다. 여기 녹이 나서 정상적으로 회전을 못하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뻑뻑 소리만 나오면서 어느 정도 이제 작동을 하다가 서버리는 거죠. 스톱이 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분께서는 이제 정상적으로 잘 사용을 하시다가 속도를 빨리 하신 것 같아요. 제가 볼 적에는 이 전자미싱은 속도 절대로 빨리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기계를 전자미싱은 수명이 좀 짧다고도 할 수 있어요. 쓰는 분들한테 비해서 예전에 미싱 쓰시던 그런 식으로 미싱 사용하시면은 금방 고장이 나 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요새 아파트 분리수거 하는데 이 전자미싱들이 많이 나와 있대요. 그래서 그걸 주워다가 고물
고물 장사하시는 분들이, 수거하시는 분들이 수거해가지고 저한테 사진을 보내주십니다. 이걸 얼마에 매입할 거냐, 이런 식으로요. 하여튼 요즘 기계는 편리한 대신에 버튼만 눌러본 기계가 가니까 굉장히 사용하는데 편리하다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겠죠. 요 기계는 이제 고장 원인은 위실 장력조절기 텐션 어셈블리라고, 위실 장력조절기하고 그 다음에 통위 상하 이송장치라고 휘드 리프링 암 유닛이라고 옷감을 밀어주는 이런 기능들, 그 다음에 작동하지 못했던 부분들,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생한 기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분해를 해서 어렵게 수리를 했어요. 이렇게 기계를 또 수리하려고 만지시면은 이거 쪼개는 것까지는 제 영상을 보고 하실 수가 있지만은 쪼개고 나서 하나하나 세밀한 이 도면이 없이 체크를 하시면은 오히려 재봉기를 사용할 수가 없는 지경까지 이르릅니다. 이게 참 수리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 이유가 그런 부분이에요. 여기 긴 나사 있죠? 요 긴 나사 부분이 요 노루발 바로 위에 상단에 있는 부분입니다. 기계를 뜯어서 수리를 제가 볼 때는 이제 미싱 업체에 가서 이제 수리를 하신 것 같아요. 손님이 이걸 하셨겠어요. 그래서 만지지 말아야 될 부분들, 이런 부분들 손 내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기계 버립니다. 예, 수리가 아니라 버립니다. 새로 구입하시는 게 나을 정도로 틀어져 버려요. 요건 이제 법인 케이스라 그러죠. 북집이라 그러죠. 북집. 이렇게 맞췄습니다. 그 다음에 모든 부분을 다 조립을 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우선 나사 두 개만 잠궈 놓고 그 다음에 요 북토리라 그러죠. 예. 버빙 이렇게 집어넣고 예. 버빙 케이스 덮었습니다. 예. 이 기계를 보내시는 분도 당황을 하셨을 거예요. 이 기계를 손님이 직접 분해를 하신 건지 미싱 수리점에서 분해를 한 것 같은 이런 바늘대가 휘었다는 이런 판정을 받은 거 보니까 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바늘대는 휠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을 갖다가 니들바라 그러는데 바늘대가 휘었다는 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바늘대는 휠 수가 없어요. 바늘대 휜 고장이 아닙니다. 이 전자미싱의 특성상 어느 정도 작동하다가 요거 속도를 하잖아요. 요 속도 레벨을 너무 높이게 되면 기계가 에러가 나면서 안에 기어들이 모두 엉켜요. 베어링고 뭐고 모두 엉키는 관계로 기계가 스톱이 됩니다. 그대로는 손으로 폴리, 이걸 폴리라 그러잖아요. 폴리를 돌려도 돌아가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옛날 기계처럼 한마디로 얘기해서 튼튼하지가 못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기계를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은 수평가마의 기계를 사용을 안 하십니다. 많은 작업이 필요하고 하시는 분들은 수평가마는 예민하기 때문에 단 한 번이라도 오작동이 나게 되면 그냥 서버려요. 그러면 어디 손댈 데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방의 동네에 미신가 수리점에 가져가시면은 수리 안 합니다.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해요. 자, 지금 이제 북실 감기 레버에 제껴놨습니다. 북실 감는 거 보이죠? 이거 보세요. 속도를 빨리 하니까 벌써 튀어버리잖아요. 그렇죠? 절대로 전자미싱은 속도 빨리 하면 안 됩니다. 꼭 중간쯤에 놓으세요. 아주 슬로우로 놓으시던가.
천천히 가게 말이죠. 이것도 빠르잖아요. 못 견디잖아요. 실패에 뭐 요만한데 이걸 어떻게 견딥니까? 그렇죠? 지금 이제 북실을 감는 영상입니다. 요거는 이제 브라더 미싱의 CS6000i라는 이런 디지털 기계가 되겠습니다. 더군다나 이 기계는 해외에서 직구하신 기계이기 때문에 국내 어디서도 손을 대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제 저한테 기계를 보내주셨는데 수리하는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이곳저곳 이제 손을 많이 대셨어요. 좌측으로 돌려서 여기 지금 북실이 조금 덜 감기네요. 이 부분을 완전히 풀면 안 됩니다. 이 부분 제가 만진다 그래서 이걸 막 풀거라 제끼면 안 돼요. 약간 풀었다가 다시 잠가줘야 돼요. 요거는 북실 감기 안내다라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을 푼다 그래 가지고 이 커버가 열리는 부분이 아닙니다. 기계 분해하려고 이 부분 푸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럼 나사가 안으로 쏙 빠져 들어가 가지고 찾지를 못해요. 그럼 기계 또 다시 수박처럼 쪼개야 되죠. 아까처럼. 자, 여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자, 요거 실패예요. 1번, 2번, 3번 돼 있어요. 4번 실책이 안에서 바깥으로 다시 열어볼게요. 1번, 2번, 3번 실책이 위실 장력 조절기를 모두 분해해서 수리를 마쳤기 때문에 이게 정상적으로 작동이 된다고 봅니다. 뭐예요? 자동으로 실을 끼우는 이런 장치인데 손으로 끼우시는 게 오히려 빠릅니다. 자, 됐어요. 예, 폴리를 손으로 돌렸습니다. 이게 워낙 기계가 틀어졌던 기계라서 수리를 마쳤는데도 최초에 출고될 때처럼 부드럽지는 못해요. 그래도 이제 자꾸 사용하시면 되죠. 넘버원이 이제 직선 바느질이 되죠. 여기 바늘을 꽂고 나서 스타트 버튼을 누르겠습니다. 그렇죠? 느리죠? 박음질을 할 때는 이 중간 정도 놓고 사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보진 정상되고요. 다시 전진했습니다. 요 부분은 이제 바느질 땀수라 그래가지고 간격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바느질 길이를 넓게 할 거냐, 촘촘하게 할 거냐. 예, 보시는 바와 같이 4번에 넣으니까 굉장히 넓게 나옵니다. 듬성듬성하게 나올 때는 두꺼운 청바지 같은 거 박음질 할 때 4번에 놓고 사용하시고요. 일반 옷감에는 보통 요걸 마이너스에 돌려서 2.5번 정도가 적합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바느질 패턴이 있는데 15번이 오버록 스티치가 되겠습니다. 오버록 바느질이라는 거죠. 오버록 스티치도 간격을 조금 넓힐 때는 넘버 3, 3번에 3번에 놔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5번 스티치, 뭐 이게 프로그램이 많지만 중요한 바느질은 거의 없습니다. 바느질하고 직선 바느질하고 오버록 바느질만 중요한 거예요. 네, 35번, 35번, 45번. 네, 이런 무늬 다 저 패턴이 많지만은 이거 뭐 사실 실제 사용에는 별로 필요한 부분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직선 바느질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직선 바느질이면 넘버 원이네요. 이 원, 제로, 제로 원. 직선 바느질 뒤로 가고, 그 다음에 스타트 하고, 그 다음에 바늘을 상단을 올릴 것이냐, 내릴 것이냐. 출발할 때는 내려놓고 바늘을 꽂고 스타트 버튼을 누르시기 바랍니다. 네, 브라더 미싱 CS6000i. 울산광역시 남구 옥동으로 내일 발송이 되겠습니다.
예, 수리 과정을 보여드리고 사용 과정을 보여드렸습니다. 예,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